봉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서부 회장님 주재로 책임 소재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현지 관리인 보고로는 새로운 양식장 관리 책임자인 김백원 팀장의 판단 착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백원 팀장이 황금 무지개란 재단의 이 책임자가 될 거란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여자가 양식장을 총괄한 것부터가 문제인데 거기다가 재단까지라니요? 아무리 회장님 지시라고 해도 이는 부당합니다. 당장 양식장 피해 책임을 물어 김백원 팀장을 해고하고 이 재단에서도 손 떼게 해야 합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김 사장님 말씀에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서부 회장님이 해고 결정을 하시죠. 보고는 제가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결정을 내리시죠. 그래도 당사자 소명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라고 해. 양식장 총괄팀장 김백원입니다. 먼저 대량의 물고기 폐사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봐요. 지금 물고기 수백만 마리를 동살시켜놓고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죽은 물고기들은 동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시다시피 이 우럭은 눈이 배 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게다가 복수가 찼고 색깔이 짙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한 것이 아니라 독성 물질에 의해 폐사한 것입니다. 아니, 독성 물질이라니. 네. 어제 실험실에 의뢰한 결과 육상 양식장 콘크리트 오염수에 의해 폐쇄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다 가두리 양식장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물질이 물고기에서도 수질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양식장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킨 겁니다. 아니, 누가 그런 짓을? 방사능 생태 사건 때문에 아직도 황금 수산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 시국에. 오염된 물고기를 사료로 만들면 2차 오염이 오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어제 즉시 가공 공장은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 우리 황금 수산을 노리고 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건 김백원 팀장이 제2의 생태 사건을 미리 막은 거예요. 이건 해고가 아니라 상을 줘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현장 관리인들 모두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십시오. 배우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수고 많았어요, 김백원 팀장. 감사합니다.